연애 때부터 13년 동안 아내를 향해서 외로운 짝사랑 중입니다. 제 폰에 이제 와이프 이름이 천생연분으로 저장되어 있거든요. 근데 와이프 폰에는 유강하 딱 세 글자. 안 되겠어요. 가야겠어요. 자, 13년째 짝사랑 팀입니다. 아내를 향한 13년간의 짝사랑의 한을 가창력으로 폭발시켜 주셨던 그런 팀인데,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남편이 소원이 있다. 둘째를 갖고 싶다. 맞아요. 한 번 더 나올 기회가 생기면 꼭 말해야겠다 싶었는데 완전 저 대국민 사기녀로 제가 고발하고 싶어서. 사기녀? 왜? 아, 그때 100점 맞았을 때는 뭐 오랜만에 설레니 둘째를 가야겠니 이러더만 집에 가서는 완강이 또 거부를 하면서 이런 공영방송인 KBS에서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참 정말 어이없었습니다. 아니 이게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는 게,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오빠가 남편이 이제 집을 나가는 바람에 네? 네. 집을 뭐 그럴 시간이 네. 지금 네, 없습니다. 이보세요. 잠깐만요. 강아 씨 지금 왜 집을 나갔다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데, 왕지왕전 이어의 제작자분이 좀 연락을 주셔가지고 지금 좋은 기회로 이제 노래를 좀 제 이름으로 내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. 아 진짜?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니던 직장도 지금 그만두고 혼자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서울에 있어서 와이프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고.